무역의 종류로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무역 계약의 형태라든가 주고받는 내용이라든가 체결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들을 우리가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구분들을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태에 따른 구분, 유형 무역과 무형 무역입니다. 이건 유형 무역이라는 건 형태를 갖춘 물품을 매매하는 것이고요. 무형 무역은 물품 이외의 용역이라든가 자본 기술 노동 소프트웨어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걸 우리가 무형 무역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 두 가지 형태로 나누기도 합니다. 직접 무역이라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말 그대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걸 우리가 직접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무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무역 계약들이 다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직접 무역이 아닌 간접 무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접 무역은 제3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닌 제3자가 중간에 끼는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우리가 통틀어서 간접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간접무역에는 중개무역과 중개무역, 그리고 스위치무역, 통과무역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을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건요, 제조자가 아닌 겁니다. 제조자가 아니고요. 중간에서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이걸 다시 판매해서 그 중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무역 계약의 형태를 우리가 중개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중개 무역에서 한국의 A 기업이라는 사람이 이 A 기업이 중개 무역자라고 치면요.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제조자가 있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 1번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렇게 체결한 계약에서 A 중개 무역자는 B가 이렇게 중국의 제조자가 매도인이 되고 중개무역자가 매수인이 되게 되겠죠. 1번 계약에서는. 자, 두 번째 계약도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사온 물품을 일본에 있는 C 기업한테 파는 겁니다. 2번 계약에서 이 중개무역자는 다시 매도인이 되는 거고요. 일본에 있는 최종 물품의 수입자가 최종 구매자가 이제 그 수입자가 되게 되는 거고요. 구매자가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개무역자는 이 1번 계약과 2번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1번 계약에서는 매수인, 2번 계약에서는 매도인. 요렇게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위험도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고요.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죠. 사왔는데 팔리 않는다든가 원가 이하에 판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간에서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행 등에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 우리가 중개업자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 생각해 보시면 편할 거예요. 아파트를 사서 팔진 않잖아요. 그 공인중개사들이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연결해 주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다음에 중간에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중개무역에서는 직접 당사자가 돼서 자기가 매도인,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산 다음에 최종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물품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차익을 얻게 되고요. 물품도 자기가 수령했다가 인도해주는 이런 두 단계를 거치는데 반면에 중개무역에서는 이렇게 계약 체결을 도와주기만 하면 되고요.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이행은 당사자가 직접 이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이두 가지만 좀 챙겨보겠습니다. 중개무역은 우리가 살펴봤던 대외무역법상에서 특정 거래 형태, 수출입 거래의 특정 거래 형태 로 지적이 돼 있었고요.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 거래에 관련돼서 우리가 특정 무역거래 형태로 지정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위치 무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만 뜻만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물품을 인도하고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데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인도하긴 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3국의 스위처라고 하는 당사자를 통해서 대금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걸쳐갖고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이런 걸 우리가 스위치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대금만 3국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인도되는, 결제가 되는 형태를 얘기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트랜지 트레이드 통과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몽골에다가 우리가 무슨 물품을 수출한다라고 보시면, 몽골은 바다가 없죠. 중국의 내륙 쪽에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러시아를 통해서 간다든가, 중국을 통해서 간다든가, 직접 항공으로 운송하지 않는 다음에는 중국을 통한다거나, 러시아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몽골로 가는 물품인데, 예를 들어 중국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물품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물품도 아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물품이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거래는, 이제 통과 무역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어의 뜻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출입 균형에 따른 구분에서 연계 무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물품을 팔고요. 그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습니다. 항상 물품을 공급하고 항상 대금을 지급하는데 연계 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국가의 그 크기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물품을 팔고요. 서로서로 대금을 지급하는 동일한 당사자 간 또는 동일한 국가 간에 서로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것들을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우리가 연계 무역 카운터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카운터 트레이드의 형태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텍스트의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물물 교환, 바터 트레이드라는 게 있고요. 구상 무역, 컴펜세이션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대응 구매 이렇게 있습니다. 구상무역과 대응구매는요, 계약서가 구상무역의 경우에는 한 장인데 대응구매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작성한다. 뭐이 정도의 차이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쓱 넘어가시면 되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제품 환매라고 하는 또 특수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요, 외국에다가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걸 지어주는 겁니다. 공장을 지어주고요. 이 공장을 지어주고 대금을 받는 것, 돈으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나중에 이 대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 굉장히 고가의 설비를 설치를 해주고요. 거기서 나오는, 제품으로 5년에 나누어서 매달 몇 개씩 물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것, 이것도 연계무역의 한 형태고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바이백, 제품 환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추가적으로 뭔가 조금 더 써놨는데요. 결제 방법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연계무역에서 물론 건별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수 있죠. 연계무역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결제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무역에서만 쓸수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원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을 쓸수 있는데 우리가 송금 방식 중에서 청산 계정이라는 게 있었죠. 당사자 사이에 서로서로 대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장부상 계정에다가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속 그냥 장부상 기재했다가 기말에 다 상기한 다음에 잔액만을 송금하는 이러한 형태의 결제 방법 우리가 청산 계정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 거 사용할 수 있고요. 신용장 방식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백투백 LC, 동시개설 신용장과 토마스 LC 그리고 에스크로 기탁 신용장 세 가지의 신용장을 특수 신용장 쪽에서 봤었는데요. 연계무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종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계무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결제 방식 같이 한번 연계해서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